김주사 여러분, 키하 열일한차입니다. 키하 크리스티나입니다. 월요일 뉴욕 증시는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된 가운데 미국 FDA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하면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3대 지수를 체크해보면 다우지수가 0.61% 올랐고 S&P 500지수가 0.85% 올랐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1%가 넘게 네. 오르면서 14,942선 그러니까 거의 15,000선까지 가까이 맞아요. 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요. 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이 오른 채로 마감 지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경제 지표 혼조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 이슈에 힘입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네. 이어진 테이퍼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었고요. 7월 시카고 연은 국가 활동 지수가 0.53을 기록했고요. 또 기존 주택 매매 전월 대비 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8월 IHS 마켓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조를 보이는 지표가 네.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FDA의 정식 승인을 받고 또한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트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중국 당국도 이를 승인하면서 네. 반도체 업종에도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2.63% 큰 폭의 상승세를 네.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자, 오늘 10년물 국채는 금리가 1.253%로 지난 금요일보다 소폭 하락했고요. 원유가 5%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간만에 거의 7거래일 동안, 9거래일 동안 하락했었는데요. 이후 맞아요. 처음으로 지금 네.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금도 1.3%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달러 약세 영향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이 어젯밤에 네. 5만 달러를 넘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조금 빠져서 49,500달러인데요. 네. 이 흐름이 또 언제까지 맞습니다. 갈지도 지금 좀 3개월 만에 넘었거든요. 네, 좀 네.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중에 7개가 상승하고 4개가 하락했습니다. 에너지가 오늘 가장 높게 네. 3.7% 넘게 상승 기록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가 1.32% 하락했는데요.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유틸리티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빅6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를 상승으로 이끈 빅6 주역들이 어제 다 상승 마감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구글이 어제 1%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하나씩 이슈를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플은 1%대로 오르면서 149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내년부터 오피스 365의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이야기한 이후로 IB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면서 네. 계속해서 지금 300달러를 넘은 채로 유지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록 경신을 앞둔 채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304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네. UBS에서는 목표 주가를 3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 아마존은 어제 2%대로 올랐는데 에버코어에서는 아마존의 백화점식 오프라인 매장의 개시 소식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어제 3,265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구글은 가상화폐 채굴을 미끼로 사용자들의 돈을 가로챘던 모바일 앱 8개를 앱스토어의 구글 플레이에서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 어제 1%대로 오르면서 363달러 선에서 마감지었고 특별한 네. 이슈는 없었고요. 네. 테슬라는 도이치방크가 이번 AI 데이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재차 제시하면서 어제 4% 가까이 올랐고요. 네. 뭐 비트코인 상승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706달러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장중 이슈 종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에너지 지주 회사입니다. APA가 7.59% 상승 마감했습니다. 달러와 약세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등의 경기 회복 둔화 우려 완화감이 더해지면서 에너지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가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7% 가까이 상승했고요. 대본 에너지가 6% 이상 상승하는 등 S&P 500 상위 10개 종목 중에 무려 6개가 에너지 업체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S&P 500에서 하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소 업체인 CBOE 글로벌 마켓스가 2%대로 내렸는데요. 지난주에 세계 최대 파생상품
생산품 거래소인 CME 그룹이 동사 인수를 고려 중이라던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CME는 1%대로 올랐고 나스닥은 0.99%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물제약 업체입니다. 바이오엔텍이 오늘 9.58%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FDA가 동사와 화이자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정식 승인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2월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 8개월 만에 정식 승인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화이자도 2.48% 상승했고요. 모더나가 7.5% 상승하면서 다시 $400 선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 자일링스 보겠습니다. 6%대로 올랐는데요. 앞서 또 오프닝에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 중국 당국이 반도체 업체인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의 맥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덕트의 인수합병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관련 업종으로 좀 강세를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네. 됐습니다. 여기서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1%대로 올랐고 맥심은 5% 가까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요즘에 상승세가 좀 무섭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5%대로 강세를 보였고 AMD도 어제 4%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이슈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네.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네. 미치지 않을까 보이고요. 다섯 번째로 모바일 주식거래 플랫폼 업체입니다. 로빈후드 글로벌 마켓츠가 오늘 6.21% 상승한 $45.29로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 키뱅크, 로젠블렛 등이 동사의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고요.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5에서 $68까지 이게 좀 다양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네. 반면에 일부 IB들은 또 매도 의견을 내기도 해서 조금 네. 혼조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매수 의견을 냈다는 점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코엔이 투자 의견 시장 순위 상회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0에서 $82 상향 조정한 풋라커가 0.58% 상승했고요.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 시장 순위 상회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50에서 $140로 하향 조정한 펠로톤 인터랙티브는 1.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키움전자 분들의 간밤의 매매 현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매수 탑10입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닷컴, 모더나, AMC까지 좀 굵직한 기업들이 있고 네. 또 4위의 신규 종목은 바이보스 테라퓨틱스 네. 이 종목도 제약 업체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또 처음 보는 네. 종목인데요.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이고요. 무호흡증 치료장치에 대해서 FDA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오늘 54%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거 보면 키움전자 분들이 저희보다 신기해요. 더 많이 아는 종목도 네. 있고 엄청납니다.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매도 탑10 체크해 보겠습니다. 매도 탑10에서도 테슬라가 1등을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좀 ETF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번에 좀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아까 신규 살펴봤던 종목도 있고 AMC, 엔비디아, 애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매수 탑10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파벳과 바이오엔텍,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까지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 네. 루시드 그룹도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인튜이티브 서지컬 역시 이 의료용 로봇을 네, 개발하는 그런 업체인데 또 신규로 이렇게 올라온 모습도 나오고 네. 있고 알파벳 네. 신고가 경신은 키움전사 덕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조심스럽게 한번 네. 예측해보고요. 오빈티브라는 종목도 올라와 있는데 이 종목 역시나 국제유가 반등에 힘입어서 에너지 관련주기 때문에 어제 같이 좀 순매수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주요 종목 봤고요. 글로벌 ETF 3개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네. ETF입니다. EWT가 오늘 2.21%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주요 업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ETF죠. XBI가 4.55%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의 영향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상품 생산 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히토리오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REMX가 5.54%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미국 증시 정리해드렸고요. 국내 증시는 미증시 영향으로 상승 전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술주에도 어느 정도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